제가 거의 뉴스킨 사업을 한게 1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30살에 뉴스킨 사업자가 됐어요. 30살부터 30대를 뉴스킨을 보냈는데 전다 결론 말씀드리면 정말 목숨 걸고 올인할 만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진짜 사업가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성공자가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한번 내리고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이 하는 강의 듣고 사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을 30권이든 50권이든 읽고 비즈니스 오너가 왜 돼야 되고 왜 김범준 사장님이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도 뉴스킨 하겠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쩌면 사장님들 진짜 일반일 수도 있어요. 뜨뜻미지근하게 미적지근하게 하는 몇년 결과 안 나고 그렇게 10년을 해도 파트너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해한다라는 건또 보상을 이해하는 거고 그 보상안을 유심히 관찰하고 파헤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늘 평범하게 살라고 엄마한테 얘기 들었고 평범해야지 좋은 건줄 알고 살았는데 최근에 또제 인식이 되는 것이 평범하다는 건 생존 경쟁에 놓인 현대판 노예다.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고 매일 8시간 일하고 늘 피곤에 쩔어 있고 제 나이 또래 남자애들 다 피곤에 쩔어 있어요. 나는 육체와 정신이 30이야. 근데 내 친구들은 모두 40대, 막 50대, 60대보다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20대 때부터 20년 내내 그냥 바쁘게만 산 거죠. 근데 결국엔 이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돈 벌어가지고 10%를 저축하는 그 짓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0년간 반복하는 거다. 평범하다는 건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네. 저도 30년 동안 이 생각을 하고 갑자기 뉴스킨에 왔는데 이게 바로 바뀌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왜 리더 사장님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30년의 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씻겨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에 어느 날 뭐가 보였냐면 시냅스라는 게 보였어요. 꿈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왜 여기에 과학적인 우리 신경세포에 대해서 책에 나오지 내용이? 그래서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뉴스킨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양의 책과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뇌의 특징이 있대요. 정보가, 좋은 정보가 나중에 들어와도 내가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의 용량이 들어와 버리면 이 뇌는 순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습으로 성공 못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뇌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잡으면 왼쪽의 생각으로 뉴스킨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오른쪽 4분면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 인생을 이제 내가 가치를 정할 거고, 이제 내가 시작할 거고, 내가 원하는 게 많아야 대가지불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내가 드림북을 작성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왜? 아직 우린 보지 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시간에 시간당 페이를 얼마를 벌겠다. 일당을 얼마 벌겠다라고 정하고 시작하세요. 백만장자가 언제 되겠다. PA가 언제 되겠다가 첫 번째지, 사업자, 몇천 포인트, 끙끙대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오늘 2030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월천, 월 2천이 수입이 원한다. 그걸 몇 년도 몇 월에 할 거다라는 걸 정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투잡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투잡하실 거예요? 투잡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잡과 전업은 차이는 하나예요. 시간을 하루 종일 쓸수 있냐, 조금 쓸수 있냐의 차이지, 전업과 투잡은 본질이 똑같아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투잡이지만, 뭐, 300이 들어오면 전업할 거야. 아니면 1대 4명이 세팅되면 할 거야. 아니면 내가 500이 되면 할 거야. 각자의 전업 목표가 다 다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ROI든 100만 원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하셔야 돼요.
내가 몇 년도 몇 월에 이걸 정하고 투잡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는 것과 안 되면 내거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사업가 왜 죽어서도 사업가가 돼야 되는지 왜 왼쪽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지 이 사업을 진짜 이해한다라는 건 기필코 내가 이거를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공자가 되잖아요. 뉴스킨에서 나가서 뭘 해도 성공자 돼요. 여기서 내가 뉴스킨에서 성공을 했는데 나가서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뉴스킨은요 그런 것 같아요. 뉴스킨 뭐 직급 언제까지만 하고 나는 자유로 살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뉴스킨을 팀멸티 빨리 만들고 그 이후에 설계도를 제대로 설정하는 사업가가 있죠. 가는 에너지가 다르고요. 매진하는 이유가 달라요. 갈수 있는 이 기간과 에너지와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20, 30대면 돌도 씹어 먹잖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면 힘들어요. 하루에 대문 6개도 못하고 5개도 못해요. 그리고 강의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3, 4개, 5개를 소화하죠. 저 옛날에 9시간 트레이닝 했어요. 파트너. 죽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빨리 뉴스킨을 적합도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맞추셔야 돼요. 나를 맞추셔야 돼요. 사내. 누스킨 사내. 저는 60년의 자유를 위해서 6년의 대가지불을 제대로 하겠다. 저는 3년 모닝스쿨 울출한 여자예요. 근데 성공 못해? 그럼 뉴스킨이 거짓말이고 이상한 거지라는 마음으로 모닝스쿨 한 번도 안 빠지고 3년을 울출했어요. 울출.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면 뉴스킨이 거짓말이지. 내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공부를 하고 대문을 몇 개를 하고 스폰서랑 몇 번을 통화하는지는요. 여러분들 양심이 알잖아요. 지금까지 사업한 거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뉴스킨에서 원하는 규칙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사실 누구든지 결과 낼수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시작을 했고 사회 경험이 없고 관계도 잘 못하고 사업을 여기서 처음 배웠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들어왔으면 다 담았을 것 같은데 30살에 시작해가지고 3년이 됐을 때, 33살이 됐을 때, 80명이 모였어요. 내 파트너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2021년은 와요. 2021년 10월, 2022년 10월, 2023년 10월. 그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오늘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그리는 만큼 내가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오니까. 제가 3년에 80명의 멤버를 만들었지만 절반 이상이 다 떠났어요. 그 이유는 내가 못 담아서지만 전 경험으로 남았거든요. 사람을 보는 거, 경험하는 거.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씨 책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사업가가 되려면 유통을 잘해야 된대요. 유통을 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제록스라는 복사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영업을 배운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선택했고 영업을 왜 잘하려고 했냐. 포인트를 잘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뭐라고 나왔냐? 수줍은 성격을 고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룹을 키울 거예요. 100명을 만들 거예요. 그 이후에는 500명, 1000명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줍은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유통을 뚫으셔야 되고요. 매출을 끝내놓으셔야 되고요. 10년 질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몇년 안에 내가 끝내겠다. 그래서 첫째 주에 3천, 5천이 뜨게 하겠다. 첫째 주에 7천 포인트가 뜨게 하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한달 내내 사업 전달만 하고 다녀도 걱정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플랜이 없죠. 네. 여러분들에게 3년이 분명히 옵니다. 3년 뒤에 여러분들의 플랜을 설정하시고 그 1년,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나는 말을 못해. 인맥이 없어라고 시작하지만 뉴스킨에 들어와서는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걸 노력하시면 돼요. 전달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너 뉴스킨 왜?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전에 했던 일을 왜 두고서 이걸 해? 그전에는 말을 못했던 사람이어도 뉴스킨에 와서는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장황하면 아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젊잖아요. 6개월이고 이거 스피치 학원을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동영상 틀어놓고 내가 말하는 걸 찍어놓고 보세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을 보내면 사업 설명 진짜 잘하고요. 네, STP 진짜 잘하게 되고요. 대문도 짧은 시간 잘 전달하게 되고요. 내 의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훈련을 받겠다. 혹독하게 받겠다. 전 이걸 각오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는 보아, 방탄, 뭐 예를 들면 박진영, 변태 같아서 좋아요. 찢어지게 변태 같아 아주. 고무줄 바지만 입고 신발 끈 없는 거막 이런 거 영상 보면 왜 그래요? 전 하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섹시해요. 끝내버리겠다는 거 그것을. 근데 여러분들 보아가요 20년 내내 연습했어요. 비는요 같이 훈련받은 애들 있지만 비는 더 달랐어요. 탁월했어요. 뭐예요? 청소까지 처음부터 한 거야. 물 청소, 바닥 청소. 온전히 내 정신을 여기 한 곳에 쏟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상력 없으신 분들은요 뉴스킨 할때 상상력부터 키우셔야 돼요. 파괴적인 상상, 만들 수 없는 상상, 그로비브처럼. 근데 저희 파트너들이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만화가래요. 내가 왜 만화가야? 사장님이 선포하고 본인들이 수습한대. 본인 만화가 그림을 그리면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대요. 제 별명이 우리 파트너들이 만화가래. 그림을 딱 그리면 어떻게 수습을 안할 수가 그래서 지금 직급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분. 근데 또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화가가 되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요. 비전 제시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들에게 비전을 그려줘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주면 돼요. 내 파트너는 왜 집중 안 하는지 모르겠대. 내 파트너는 왜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대. 내 파트너는 왜 나처럼 안 하는지 모르겠대. 왠지 아세요? 그림을 적당히 그려주셔서 그래요. 진정으로 리크루팅이 된다는 건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까지 리크루팅 하셔야 돼요. 파트너들 리크루팅 해놓으면 보세요. 그들의 진짜 마이스토리는 랠리 가거나 잠자거나 강의 한 몇십 개 들었을 때 진짜 마이스토리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때가 진짜 그들이 리크루팅 될 때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집어던지고 올인했을 때가 진짜 리크루팅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주시고요. 전달하시고요. 혹독하게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킨은 100% 쌓이는 일이 맞거든요. 제가 뉴스킨 하면, 자, 보세요. 3,000일이, 3,000일, 10년이면, 날짜로 따지면 3,000일이 넘어요. 3,000일 중에 제가 매일 기뻤을까요? 직급 인정 시간 10번이면, 20번이면 랠리며, 팀이며, 발표하는 거 끝나요. 3,000일 중에 20일만, 축제, 완전 축제. 그럼 나머지는요? 2,980일은요? 고뇌하고, 고민하고, 울고 잘하고 싶고 미칠 것 같고 막 다른 사람 직급 인정 갈때 같이 못했는데 잘하면 더 짜증나. 같이 못했는데 갑자기 제가 잘해. 이럴 때 미치잖아요. 근데 제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국가대표 우리 축구 선수팀이 뽑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정말 내가 선수가 되고 싶다. 우리 스폰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히든 카드야. 아무도 모르지만 얘 히든카드야, 우리 팀에. 이런 얘기 내가 듣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업하셨으면 좋겠냐면, 아, 내가 우리 그룹에 정말 히든카드가 되고 싶다. 태풍의 눈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싶다가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태도 좋은 친구가 있다면, 저는 태도 좋은 친구를 고릅니다. 왜? 평생 갈 거니까. 유희열 씨가 얘기한 거거든요. 제작사잖아요. 아이돌 애들이 빡 와요. 그러면 처음에 노래 잘하고 막 예쁘고 이런 애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리더 사장님들이 어떤 사람 원할 것 같으세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자세 태도가 진짜 멋있고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인성 교육이 되게 잘돼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스폰서들은 평생 후원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정말 그 평생의 후원을 받을 합당한 사람인가? 그럼 나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 네. 서장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짜 농구 탑이었잖아요.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근데 목표가 있었대요. 그냥 유명한 선수, 그냥 1등이 아니었대요. 압도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 압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 뉴스킨 그냥 그저 그렇게 해서 몇백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압도적인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이 꿈에 따라서 수입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7년 동안 별볼일 없다가 1년 만에 블루다이아몬드 되는 사람도 있고요. 6년 동안 혼자 다니다가 10명, 20명 다니다가 다 없어지고 1년 안에 100명, 200명의 팀을 만들어내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훈련 받는 그 시간 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폭발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기진 않겠지만 내가 정말 스스로에게 계속 내가 나에게 꿈을 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남들이 좀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3년 만에 막 PA 됐대요. 인스타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팀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들 있죠? 인스타 보면 되게 멋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뉴스킨 인스타로 잘한다? 현장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인스타도 잘합니다. 인스타로 사람들이 몰려와도 내가 담을 수 없으면 그들을 리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나머지 것들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시키는 대로 제가 했는데. 스폰서의 입을 틀어막는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스폰서가 만났을 때 신나게 조언해줄 수 있나요? 한번 본인을 대입해보세요. 본인들을 대입해보세요. 내가 스폰서의 말을 틀어막고 있는지. 야, 2분 남았네요. 이거 얘기했는데 2분 남았어. 그냥 요거 진짜 이게 되게 정말 20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분. 첫 번째가 배우는 자세예요. 배움의 이 단계가 되게 달라요. 대문까지 배우느냐. 그 리더의 생각과, 저는 10년 동안 매일 저희 리더 사장님이 궁금했어요. 생각이. 늘. 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했을까? 만약에 리더라면 어땠을까? 예. 네. 이 생각, 배우려고 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나 긍정적인 선택을 할땐 긍정 선택이 쉬워요. 근데 모두가 부정적일 때 나는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긍정도 초긍정도 선택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실함. 결국은 주어진 목표를 이루는 것도 성실한 거. 시간 약속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지. 이게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통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수입이 들어가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도적인 자세예요. 모든 기업에서 직원들을 만들 수 없는 게 주인 의식이거든요. 왜?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뉴스킨에서 제일 힘든 게 20, 30대 파트너들에게 너 주인이야. 너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 거지 아니고 너 왕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거진 줄 알아. 안 믿겨지는 거죠. 너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고, 네가 상속자야라고 얘기하는데 쭈뼛대고 사업해요. 거절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예, 어그러질까봐. 근데 여러분들이 철저히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고, 100% 500만장자, 1000만장자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면 그 문제들이 있을 때나 위기가 있을 때다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제일 어려웠던 게 20, 30대 때, 감정이었어요. 감정은 개나 줍시다, 우리. 감정 때문에 어그러진 적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내가 뉴스킨 하면서 10년 동안 쌓았던 건 감정 조절.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80명이 날아가요. 만들어 놓은 게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만들어 놨던 이 모든 것들을 감정까지도 내가 진짜 내 인생이 감정이 지배하느냐, 비전이 지배하느냐. 결국엔 여러분들이 비전이 커지면 감정을 누릅니다.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사업하면서 감정보다 비전이 계속 커졌으면 좋겠고, 전 지금도 비전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뛰게 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뉴스킨 포기하지 마세요. 제 친구 3명은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저랑 연락 못 해요, 그들이.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팀에 엄청난 리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왜 이렇게 끝날 때 되니까 할 얘기가 많아? 제가 20대 때, 30대 때, 여러분들 똑똑하게 사업하려면 20대도 늘리지만 40, 50대 늘리세요. 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4050 아줌마들을 리크루팅했고 지역별로 리크루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니얼러지의 4050의 파워는 무시 못합니다. 그들은 20대를 리크루팅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은 김내진 사장님 같은 사람, 나이에서 사장님 같은 사람, 박윤정 같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에 저는 어떤 시기 때는요, 5년 동안 내가 제일 어렸어요. 다 아줌마들, 아저씨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극복하고 싶고, 리크루팅 잘하고 싶고, 그룹을 형성하고 싶다면, 4050의 파워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랑 또 다르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30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50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아, 나 이런 노하우들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 그만 말할래요. 안녕.